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입법부, 바로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쭉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에서만 봤지 실제로 여기 와서 이렇게 서 있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비 받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추미애 의원님도 계시고요. 저쪽에는 또 초등학교 선배님이신 노회찬 의원님도 계시고 또 여기 이런 쪽 민병도 의원님도 계시고 자 청와대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다면은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는 바로 이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의전세율 2위 정세균 국회의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인 정세균 쌍용자동차 상무가 고향인 전북에서 휴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확대 발전돼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이 육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세균 의원 등의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정세균 후보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정세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관심 지역도 떠오른 지역입니다. 전 시장과 오선 의원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4년 만에 야당 출신 의장입니다. 두 당 소속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 점거하고 있던 의장석 풍로를 확보하기 위해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회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뉴스만 봤다가 예. 국회에서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저도 뭐 TV에서 맨날 봤는데 오늘 예. 실제로 이렇게 악수하는 건 처음인데 마치 우리 옆 동네 동생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뉴스에서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여기는 의장석이고 이제 여기가 의석인데 여기까지가 국회의원들이 앉는 300석이에요. 요 가운데 자리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제1당이 앉아요. 아, 국회의원수가 제일 많은 제1당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 좌측으로는 제2당이죠. 제2당. 제2당. 네. 또 바로 요 다음에는 제3당. 제3당. 제4당. 또 무소속.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요, 이쪽 칼럼이 이제 국무위원들이 앉아 있죠. 네, 국무위원들이 앉아 계시고. 저 뒤에 자리가 보이죠? 예, 예. 저기는 이제 방청객들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아, 저 위에는요? 예, 예. 근데 그, 이게 뭐, 초선, 이선, 뭐, 이렇게. 아, 그것은 정당별로 다 조금 달라요. 어떤 당의 경우에는 초선은 앞에 앉고, 네네. 선수에 따라서 뒤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공통된 것은 모든 정당이 아주 다섯 의원들은 제일 뒤쪽에 배치를 해요. 아, 그래요? 예. 의장님께서는 그 국회의장 되시기 전에 예. 어디에 앉았습니까? 저는 저 뒤에 앉았었죠. 아, 저쪽에? 예, 예. 선수도 높으니까 예우를 해주어서 앉았어요. 그 의장님, 요 뒤에는. 예, 한번 보고 싶으세요? 구경하고 싶으세요? 예. 이리 오세요, 뭐. 여기가 이제 의장이 앉는 데죠. 한번 앉아보세요. 괜찮아요. 아, 그래? 네. 의관을 정제하고. 예. 어때요? 다 잘 보이죠? 아, 다 보입니다. 예. 저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보이는데? 또 의원들 의석이 다 보이고. 예, 법안을 통과합니다 했을 때 의장님께서 불러. 예. 딱 그렇죠, 땅, 그렇죠, 땅 그렇죠. 하시고 예, 예. 통과하고. 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 앞으로 저 브라이티 오락 프로그램은 녹화 시간을 2시간 내로 정합니다.
네,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얘기를 해서 안 됩니다. 네. 아, 그래서 법안이 통과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냄비 받침 국회의장님이신 우리 정세균 의장님을 모시고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의장님 가시죠. 갑시다.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 오늘 비가 오는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예, 예, 괜찮아요. 이제 로텐다 홀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국회에서 여기가 가장 넓은 홀이죠. 그래서 중앙홀입니다. 중앙홀. 네, 근데 원형으로 이렇게 돔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도 여기서 하고 네네. 뭐 국회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여기서 하죠. 여기서. 네. 그리고 이제 밖에서 보는 네네. 그 도움이 있잖아요. 예, 예. 도움이 이제 저거 아니에요? 아, 저거구나. 네. 어이야, 엄청 높네. 저게 지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도움의 가장 큰 지름이 64m고. 64m. 근데 저게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브론즈 색깔이었는데 네.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지금 좀... 이제 청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돔의 무게만 1,000톤. 저 위에? 네. 와, 태극 무기가 나타난다는 거. 전설이? 네? 그런 괴담이 있죠. 의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국회의장 스피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게 스피크라고 그러죠? 이 의회라고 하는 데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데 아니에요. 국회의장은 그냥 앉아서 사회나 보고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네네. 국민을 대신해서 할 말을 해야 한다. 된다. 그런 차원에서 스피크라고 이름을 붙인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 여기는 이제 사랑제라고 하는데. 예, 예. 게스트하우스죠? 아, 게스트하우스? 예.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 앞서서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장돌이 만화. 예, 만평이 예, 잘하십니까? 예, 예. 특별히 잘해 주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애독자예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님의 어떤 이미지, 만화를 한번 그려왔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제가 그 정세균 의장님은 처음 그려보면 워낙 점잖으시고 그 신사적인 정치를 펼치셔가지고 예, 예. 그 만화 소재를 그동안 제공을 안 하십니다. 제가 좀 저 범생이죠. 그래서 그 신사의 품격입니다. 예. 네. 아이고. 마음에 드십니까? 예. 제 특징을 잘 살리셨네요. 예, 예. 다 좋은데. 예. 아, 조금 더 젊게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신사의 이미지는 인정하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엔딩에는 어떤 이미지로 나올지 한번 기대해 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예. 좀 더 부탁을 좀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녹화 들어가기 전에 예. 우리 저 제작진한테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의장님 그 시계를 예, 예, 선물을 예. 받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야.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예. 왜냐면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 우표, 예. 그 다음에 뭐 시계, 예. 화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부러 제가 특별히 우리 문 대통령님 그 시계는 이거보다 조금 크고 예. 봉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아, 가격도 좀 비싸고요. 회장님 시계는 국회의원 어님들 예. 배치가 이렇게 그렇죠. 예. 아. 국회의장 시계는 예예. 전혀 인기가 없는데 경규 씨가 예예. 이렇게 찾으시면 아마 저한테 전화가 올지도 모르죠. 국회의장으로 이렇게 당선되실 때도 287표 예, 참여를 예. 했는데 274표를 얻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야 할 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건데.
제가 뭐 정파에 관계없이 예, 예.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하는 편이고 예, 예. 의회에서는 조금은 그 신망을 예, 얻고 예,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별명 중에 예.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부모나 그렇죠. 인상 때문에 우리 기자분들 사이에도 굉장히 그 인기가 많으신데 예. 기자들이 뽑은 신사적인 정치인에게 주는 백봉 신사상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최대 수상자로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무려 12분이나 받았다고. 예, 그럴 겁니다. 근데 그 12분 받은 비결은 뭡니까? 아무래도 제가 언론 프렌들리하다고 할까요? 예, 예. 제가 전화 응대도 잘 해주고 또 물어보면 비밀사항 빼놓고는 다 얘기도 잘 해주고 저도 이렇게 저희 냄비 받침에서 예. 정치인 이쪽으로 제가 많이 뵙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매너가 좋으시고 가장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예. 제일 잘 웃으시고 예, 예. 편안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요즘 그 또 협치 이런 예, 개념들이 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 뭐 의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예. 매주 월요일 날 원내대표들이 정례회의를 해요. 아, 매주? 예, 네, 무조건 만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도 자주? 아, 노회찬 원내대표는 네. 그 회담에는 참여를 못해요. 정의당이 6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못 만나네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렇습니다, 예. 아,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같은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어머, 부산 초량초등학교. 초량초등학교는 아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 대신 노회찬 대표가 저한테 네네. 이거 해라 저거 해내라 뭐 요구가 많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열심히 네네. 들어드리려고 노력하죠. 알겠습니다. 저희 선배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인생 쭉 해오시면서 우리 의원님 육선을 하셨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육선. 야, 근데 중간에 뭐 이렇게 한번 쉬고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그걸 내리 육선이라고 합니다. 아니, 전문 용어로 네, 내리 육선. 중간에 뜨끄덕 이런 거 없이 내리 그래서 육선. 그래서 저보다 예, 예. 선수가 많은 선배들도 계신데 서청원 예, 예, 예. 의원이 8선. 내리 8선입니까? 아니죠. 아~ 내리는 아니고. 내리 아니고 떠문떠문. 예, 떠문떠문 8선. 이해찬 의원이 7선. 7선. 예, 내리. 거기도 내리가. 아, 내리 아니고. 지금 국회에 네네. 내리 6선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야, 근데 그 우리 국회의장님은 뭐 본인 자랑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시네요. 차분하게 쪼목쪼목 이렇게 목소리 예. 안 올리시고. 전문용어로 좀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습니다. 내리 6선이면 4년이니까 24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4년이죠. 국회 산증이십니다. 그죠? 아, 제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렇죠, 어떤 의원이 그렇죠. 어떻고 하는 것을 이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그렇죠. 있죠. 이게 네. 내리 6선의 장점 아닙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4년 비면 예, 압이 끊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6선들 중에서 중간에 끊어지긴 끊어졌는데 보궐선거로 들어온 의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 잠깐 끊어지니까 그건 내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장님은 보궐 없잖아요. 저는 보궐 없죠. 의장님 제가 내리 방송 30년입니다. 내리 30년. 내리 3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동안 의정활동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명장면이 좀 있어요. 예. 나름대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자,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네, 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갔던 예. 그 의장 거기, 의장석이고 예.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이게 언제적이냐면 예, 예. 아, 2004년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예, 있었죠. 예.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그때 야당들이 예, 예. 탄핵을 가결시키려고 하는데 네. 그때 우리는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태부족이었죠. 네, 네, 네. 그래서 본회의장을 미리 점거를 하고 아하. 거기서 이제 매일 밤을 지새면서 여기서 예, 여기를 예, 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날도
의장석 밑에서 네네. 자고 있었는데 네. 새벽 3시 50분에 네. 그 당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본회의장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다시 사수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근데 그 전날 잠을 못 잤으니까 아하.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네네. 며칠 동안 이제 이렇게 여기 버텼으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김영춘 의원도 있고 예. 또 임종석 의원도 예. 있고 정동영 의원이고요. 예. 다 목 잡고 있고 뭐 예. 피곤하시고 그러네. 우리 낙 의원이 얘기하기로 이제 운동권 출신이 예. 그 몸싸움을 잘한다는데 예, 사실입니까? 예. 운동권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단련이 있으시고. 운동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학생운동 운동권이 있고 예, 예. 진짜 운동. 예, 진짜 예, 예. 운동권이 있고 이제 학생운동 운동권은 정신력으로 잘 싸우고 진짜 운동권은 또 체력으로 잘 싸우고 야, 여기서 제일 잘 싸우는 의원은 어떤 분이 제일 잘 싸웠습니까? 아 여기 뭐 다 잘 싸워요. 잘 싸워요? 여기? 네, 네. 여기 다 운동권이죠. 이게 다 운동권입니까? 네, 네. 이제 몸싸움 할 때는 우리 의장님 어떻게 버텼습니까? 아 원래 제가 예. 보기는 얌전하게 생겼지만 예. 촌에서 예. 산토끼하고 발 맞추면서 아~ 산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예, 예. 그래도 좀 체력은 있죠. 잘 붙어. 네. 그러다가 결국은 예, 예. 국회의장이 예, 예. 경위권 발동을 해서 아. 경위들이 쳐들어오고 또 그 당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전체가 와서 저희들을 다 끌어내렸죠. 아. 그때 의장님 어떻게 저를 끌어내린 것은 예, 예. 진짜 운동권. 오. 그 지금 한체대의 총장을 하고 있는 김성조 의원이 아 진짜 힘 좋아. 아 그분은 진짜 운동이네요. 진짜 운동권. 돌려 나갔겠는데요, 그냥? 어 그러면 이렇게 나갔죠. 뭐 이거 지나간 얘기니까 저희가 이렇게 참 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예,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때 참 예.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그죠? 굉장히. 예.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정말 그때는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아하.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저희들한테 동조를 해주셨죠. 아 이거 아니다. 이건 너무 야당이 과도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때 그런 네.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 과격한 행동도 할 수 있었어요. 용납이 그때는. 됐다. 예. 네. 그리고 아마 여기는 작년에 탄핵안을 예, 예. 가결할 때 대통령 그때였지만.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네네. 아니 이건 국정농단 이거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네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한 80% 됐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탄핵안을 의결할 때는 조용하니 질서정연하게 했어요. 전혀 몸싸움 없이. 네, 일체 뭐 네.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딱 했죠. 그럼 뭐 이 시절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의회도 그렇고 모든 기관도 그렇고 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옳은 길이다. 그러나 정말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표정도 보시면 네, 좀 어두워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사실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다음 저희가 또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인데 아, 예. 예. 이 종로구 출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 상대가 예. 진짜 센 사람이에요. 오세훈 전 시장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서울시장을 두 번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키 크죠? 네네. 잘생겼죠? 네? 또 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죠. 예, 예, 예. 그럼 뭐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무상급식 반대 때문에 시장직을 그만두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그렇죠. 나온 그 시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찍 살짝 깨알 티스를 하시면서 이렇게 학교 의무급식 중단 없이 맛있게. 여기 키포인트인데요? 그렇죠. 맛있게. 종로구는 대통령도 세 번이나 배출했던 정치 일부 그렇습니다. 예, 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사선을 네네. 하고. 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쭉 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종로를 예. 선택하신 겁니까? 그만큼 키워줬으면 뭔가 좀 큰 물에 가서 아하. 새로운 도전을 해야 정상이다 생각을 네네. 하고
종로에 도전을 했죠. 예, 예. 이제 저는 배수진을 치고 한 거예요. 아, 예. 예, 만약에 종로에서 낙선하면 아하. 이제 정치 그만한다. 배수진을 치고 와서 다음에는 틀림없이 상대 정당에서 제일 센 후보를 나한테 붙일 것이다. 아, 직감적으로? 예,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죽기 살기로 그래가지고 야.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깨고 압도적으로 당선을 했죠.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거물들의 대결이 성사되면서 최고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지역입니다. 전 시장과 오선 의원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간 가상 대결에서는 오 전 시장이 40%의 지지를 받았고 서울 종로 당선자입니다. 더민주 정세균 후보입니다. 내리육선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 열심히 하는 하고. 것이죠. 1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100회를 했어요. 의정보고를. 예, 예. 의정보고라는 것이 뭐냐면 네. 주민들 좀 오십시오 하고 네네. 모셔놓고 네. 제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통 저 국회의원들은 몇 번 하십니까? 뭐 열 번 하기도 힘들죠. 와, 100번. 거기서 네. 다 적어가지고 네. 그걸 팔로우업을 또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력을 했죠. 제가 봤을 때 뭐 내일이 8구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일이 8구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야. 오늘 제가 너무 세일즈를 심하게 하나요? 근데 저 의장님 본인 자랑하시는 거는 제가 이 지적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교묘하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노련하게. 노련하게 싹 내리육선답게 이렇게 싹 가시니까. 지금 2인자 자리이신데 사실 뭐 1인자 자리도 솔직히 정신으로서는 좀 탐나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준비를 했던 적이 있고요. 아, 맞아. 아마 경선 한번 하셨잖아요. 예, 예, 경선했죠.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오늘 오후 서울 광장시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대선을 향한 민주통합당의 선택은 예상대로 문재인이 60.6%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그 정치인은 네. 자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과 예, 예. 또 거기에 반대하는 그룹이 격렬하게 좀 부닥쳐야지만이 예, 그래야 뭔가 아. 이게 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예. 뭐 그 사람 좋지 그냥 아. 대충 좀 미지근하게 무색무취다. 예. 아 이런 그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그 시골 면장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도 그냥 별로 화낸 적이 몰라. 사람들 모를 것 같아요, 잘. 네. 예, 예. 항상 웃으시니까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그럼 또 한 번 이렇게 도전을 또. 네, 지금은 제가 국회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다른 욕심이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아, 제가 다른 생각은 일체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내리 7선, 8선 하실 때는 활짝 웃으시던데. 내리 8구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활짝 웃으시던데. 긁혔나요, 내가? 다음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약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언론 예, 예. 관계법을 아.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서 이건 아니다. 아. 이건 정말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언론의 다양성을 네네.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네네. 절대 그냥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거죠. 20년 넘게 정치해오시면서 단식 투쟁은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게 처음입니다. 아, 이게요? 네, 원래 제가 네네. 배를 많이 골아서 네, 어릴 때부터. 단식은 하기 싫어요. 솔직하신 답변이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4일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고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3일 전까지 그때 이제 그 이 TV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TV에 왜 그렇게 불고기 광고가 자주 나와.
과거에는 한 번도 불고기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 그거 보니까 불고기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야. 난식하고 있는데 그 6일에 했습니다. 6일. 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제 정부로 이송된 미디어법 등 4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원래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행 처리를 빨리 했어요, 날치기를. 뭐 이제 날치기 당하고 나서야 계속 죽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단식을 그만둬서 빨리 끝났죠. 요즘 그 최근에 언론사 이 상황은 뭐 어떻게 잘... 지금 언론인들이 네네.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입맛대로 방송사 사장을 만들 수 있다든지 또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네네.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입법이 발의가 되어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란을 할 것입니다. 네. 그 당시 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미디어법을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특검 연장 직권상정을 이제 거부. 야 사당은 오늘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특검 연장 법안의 직권상정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특검법은 법사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뭐 쫄보 아니냐. 네. 그런 비아냥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왜 그렇게 거부를 하셨나요? 거부한 게 아니고 제가 권한이 없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특검법은 저는 연장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장을 못하니까 그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국가의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나 아니면은 모든 교섭단체가 합의했을 때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법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못한 거예요. 근데 탄핵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은 대통령을 빼놓고는 다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상사태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저 다음 사진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뭐. 아, 예. 예, 예. 이거 맞아요. 요 녀석이 세균맨이고요. 아, 그래요? 요 친구가 루피죠. 예. 제 방에 셋이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 이름 때문에 좀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제 제가 종로에 출마를 해가지고 제동 초등학교 앞에 제가 이제 유세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뭐 세균이래 세균이래 세균 세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 야 근데 나는 좋은 세균이야 나쁜 세균이 아니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좋은 세균 좋은 세균 그래가지고 종로구에서는 이제 좋은 세균이라고 그래요. 네? 좋은 세균. 네 그리고 이제 네티즌들이. 네네. 세균맨이라고 저를 별명을 붙여줘서 세균맨이 된 거예요, 제가. 악당은 악당인데 그렇게 아주 그 나쁜 캐릭터는 아니어서 뭐 저는 뭐 아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뜻은 좋다면서요? 진짜 이 이름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이 됐는지도 몰라요. 세상 세자 고를 균자거든요. 세상을 고르게 한다. 그런데 또 제 정자가 고물의 정자예요. 오. 그냥 고물의로 세상을 균등하게 펴라. 이야. 그래서 뭐 저는 대만족이죠, 이 이름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 국회의장 재임 기간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을 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개헌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우리 헌법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30년 됐어요. 네네. 30년 전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그렇죠. 강산의 변에도 세 번의 변. 그렇습니다. 네. 이 변화를 헌법에 반영하는 게 옳다.
그래서 이 옷이 네네. 그때는 참, 참 좋았는데. 좋은 옷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옷이 필요하다. 특히 네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네네. 이걸 분권화를 해야 된다. 아하. 사실은 최순실 사태 같은 것.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네네. 그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꼭 개헌에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내각제는 아니라고. 아, 내각제는 아니다. 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네네. 내각제는 수용을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뭐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네네. 분권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반영되면 네네. 어떤 형태든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죠. 보통 국회의장을 지낸 국회의원님들이 네. 정계를 뭐 은퇴하는 게 관례다라고 하던데 내년 5월에 재임기가 끝나면 네. 이제 평의원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그럼요. 예, 예, 예. 그래서 2020년 5월까지가 재임기니까 아, 예, 예. 국회의장을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국회가 민생을 제대로 챙겨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정세균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장이었다.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와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조금 혹시 못다 한 자랑이 있다면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아유 궁극이라고. 뭐 지나치면 안 된다고? 너무 예, 또 예. 자랑이 지나치면 이제 많이 있지만 예, 이 정도에서 멈추는 예, 예. 게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평을 좀 확인해 보면은 아, 예, 예. 만평 확인해야죠. 자, 우리 얼마나 젊어졌나 봅시다. 오, 야. 깊은 경륜과 강한 신념으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시길 기대합니다. 아, 예. 아 여기 있네. 내리육성. 내리육성 고지에. 예, 예. 여기 또 더 있습니다. 아, 여기 또 고지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여기도 예. 가셔야 되는데요. 아, 근데 이 덕담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죠? 예. 예, 예. 좀 젊어진 것 같아요. 절로 젊어진 것 같아요. 절로 젊어진 것 같아요. 하긴 뭐, 두 시간 만에 얼마나 젊어지겠어요. 고맙습니다. 여기가 어디게? 용산이요. 아니 여기가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또 용산구 아, 그렇죠. 용산구청이에요. 네네. 용산구청 홍보대사입니다. 아 예. 용산구청 홍보대사가 아니라 참 용산구 홍보대사. 용산구 왔는데 환영이라고 불러서. 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환영. 오빠 태연이 불러 아까. 또 오네요. 네. 옛날엔 형이 구르면 뛰어왔는데 이제 애 셋에 아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 자 일로 와. 자 아, 아유, 맨날 보는 사람들. ICU 잘 있나? 예 선생님. 미스터 라디오의 한상희 콤비 DJ 안재용 차태현 씨입니다. 두 사람을 섭외했다 그럴 때 내가 야 진짜 이 친구들은 어디 맛집을 모르는 애들인데 솔직히 아직도 태연이가 뭐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몰라. 뭐 우리 좋아하니? 아이, 그건 우리 와이프도 잘 몰라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길래 그 우리 집 앞에 아. 그 이자카야. 아, 이자카야? 거기는 제수 씨가 잘 가는 집이지. 어쨌거나 단골집을 얘기하라고 하길래 거의 밥도 파니까 이자카야는 좀 그렇다. 그렇지 너무 술집을 맛집 얘기하는데 형민이 얘도 마찬가지 건데 난 얘도 똑같아. 난 왜 난 퓨전 요리 주점. 아씨 퓨전? 그것도 주점이잖아. 아니 그 거기는 이제 음식이 다르지. 네가 얘기한 데는 아 자주 가잖아요. 아니 거기는 낮에는 안 해. 내가 얘기한 데는 12시부터 밥은 팔아. 이자카야가? 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3시 밥만 먹기 위해서 어디 식당을 들어갔던 적이 없죠.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셋이 잘 가는 집은 형네 집이지. 결국은 형네 집에서 끝나잖아. 야, 무슨 또 도표를 준비했네. 아, 도표가 있어요. 좀 가서 갖고 올래? 예, 예. 아, 괜찮네, 이거. 이거 되게 좋아요, 안재홍 로드. 이거를 이제 한남동 안재홍 로드네. 이거 한남동 안재홍 로드는 뭐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코스가 이게 당구장 20m 앞에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고깃집? 그 옆에 여기 동전 넣고 저기 공 치는 야구장. 액기스만 모아서 가는 데는 여기 어? 어디야? 요 제주도 음식 그 전문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요게 좀 더 세거든. 네, 여기는 웬만한 주전급, 간부급 이상만 아, 가는 데고 어? 중요한 손님들하고 이제 접대하는 좀, 좀 깔끔한 자리. 어디부터 가야 하나? 우리 간부급으로. 아, 간부급부터? 간부급부터 몰랐네. 한번. 그래, 지금 그래도 여기는 지금 맛집을 찾아가니까 맛있죠. 형 일가게를 가끔 음식 걸고 이제 하잖아, 맨날. 아니,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 그렇지, 나왔잖아. 난 게임 하고 싶지 않아도 되잖아. 어? 난 이 음식은 안 먹겠다. 안 먹어도 되잖아. 빠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더 힘든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일가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 음식 앞에다 두고 장난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양이 아무리 적어도 정말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거는 진짜 못됐다고 생각해. 그거 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를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데. 잠이라도 그럼 좀 불쌍한데 그렇지.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든가. 그런데 또 이상한 데 재우니까 보는 분들은 얼마나 재밌어. 아, 그걸 재밌어 하시는구나. 너도 그렇고 다 아는 애들이니까 난 그게 안타까운 마음을 보니까 난 좀 걱정스럽지. 그럼 그냥 걱정스러운데 한번 와봐. 와. 난 잠은 집에서 잔다니까. 이 예능 얼마나 저 집에서 잠도 재우고. 다 왔잖아. 자, 일단 식당은 다 왔으니까. 아. 근데 여기서 태연이랑 경민이가 다른 촬영 때문에 온 걸로 알아서. 아, 진짜? 근데 여기 내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거의 형 첫 번째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작진의 의견은 이미 실패했다고 봐야지. 아니, 여기에 형 말고 또 누가 많이 와? 아, 근데 여기도 유명하지. 아, 여기 유명한 분들 많이 와. 굉장히 많이 와. 아니, 저번에 형 그 뭐야, 통닭집 갔을 때도 그. 그럼. 정용진. 졌어. 그래. 어, 지금 이거 안재홍 로드인데 형 여기마저도 지금 실패하면 집 알아보고 싶어. 나 여기 오래 살았지. 여기서 그냥 밥값만 내는 룰은 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형 어차피 이름 나왔던데.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어쨌든 이렇게 공연 끝나고 나 지금 오늘 이거 찍는 날에서 나 지금 일부러 아침도 안 먹고 다니고. 딱 좋다. 아, 형 그렇게 자신 있으면 반찬만 먹어. 메인 요리 먹지 마. 같이 조리면 무만 먹어. 하여튼 메인은 먹지 마. 나도 아니, 너무 확신을 하는데. 나도 가래. 너무 확신을 해. 통닭집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집은 정말 제가 낮이고. 아, 둘이 가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 어, 정말 이 집은 낮이고 밤이고 자주 찾는 그런 최고의 단골집이죠. 통화하시는 줄 알았네.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물어본다. 여기도 그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네. 그죠? 누구누구 오셨어요? 제일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아, 저... 제일 유명한 분이래는. 또 같이 또 안재욱 씨도 자주 오셨죠. 아, 그리고 홍준표 씨랑 홍예교 씨 아주 자주 오세요. 그거 누구 와요? 네. 어, 얘네들 자주 와. 한효주 씨도 자주 한효주 씨도 오시고? 네, 유아인 씨도 자주 오시고. 조민호 씨, 뭐 황정민. 너무 많이 오시네요. 지나간 걸까? 네, 이름 아까 얘기했잖아. 아.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사장님이 1순위로 꼽는 단골 손님.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크게 해요! 정말 최고의 단골이지. 송혜교 씨, 송중희님. 송혜교 씨, 송중희님.
가자. 어디 가세요? 야, 선생님한테 나 갔다 오래 그냥. 저기 지금 우리 들었는데 최고 단골을 송중기 송혜교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 요 밑에 조금은 삼겹살 삼겹살 집 있어. 나 그냥 거기 가서 먹고 있을게. 아, 일단은 한번 확인만 하고 가자. 확인. 확인만 하고 먹는 거는 저기 밑에 가자고. 조금은 삼겹살 집 가자고. 아. 어. 네. 송중기님, 송혜교님 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다 제가 들었어요, 밖에서. 그래서 여기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낮이고 저녁이고 몰라. 새벽이고 늘 왔던 단골집이고 실제 오늘 촬영하는 집은 요 밑에 쭈꾸미 삼겹살. 가시죠. 즐거웠습니다. 진짜 많이 오셨어요. 되게 리얼리티에 살고 좋네요. 야, 근데 야, 여기 내가 들어간 돈이 차 한 대 값이야. 아무튼 오늘 뭐 실패인 거죠? 아까 아유, 그런 거 없어. 이 형은 동의는 안 했는데 내가 얘기는 했어. 반찬만 먹기로 했어. 아니 잠깐만, 이거는 무슨 게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라이브 있어요, 메인 나오기 전에. 아유, 그럼 맨날 이거 하면서 막 너무 배불리 먹어서 찍기 힘들다고. 자, 여기는 이제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시는 이제 반찬인데 샐러드. 되게 많이 없는 편인데. 야, 잡채. 여기서 많이 드세요, 형님. 다 형님 거예요. 난 손도 안 댈게. 형 진짜 배고프다. 형 아무도 안 뺏어 먹어요. 어. 아무도 안 뺏어 먹는데, 형. 요즘은 잡채예요? 잡채집이요?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미리 주는 식단 반찬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배가 부르면 안 돼요. 형은 여기서 배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잡채가 웬만한 누구 생일상에서 받아 먹는 잡채보다 훨씬 맛있어. 진짜 옛날 형이다. 생일상에 잡채 얘기를 하네. 요새 누가 생일상에 잡채를 해요. 잡채 생일날 먹는 거 아니야? 오늘 여기서 뭐 시켰어요? 아니, 나는 오면 오늘 이제 제일 좋은 회가 네, 이제 네, 무엇인지 네. 나는 추천을 받지. 네. 그래. 아니, 그럼 오늘 좀 맛있는 회 있습니다. 그럼 저기 뭐 미나리랑 섞어서 모두매를 해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송중기 네. 오면 회 뭐 먹어요? 그분은 여러 가지 다 좋아하시고요. 장어도 좋아하세요. 아, 예. 네. 아니, 난 너무 궁금한 게 송혜교 씨는 특히 여기 저희 그 중에서도 전도 좋아해요. 아, 전. 네, 감자전이라 이렇게. 네. 아니, 생각이 있네, 준비가. 왜? 네, 벌써부터 장어를 먹어놓고. 나는 그래갖고 연애할 때 걔네가 왜 이렇게 장어를 먹나 싶었어. 준기는 팬 같은 회사잖아. 어떻게 좀 결혼 발표가 좀 약간 준기 결혼하기 좀 젊은 나이 아닌가? 준기가 그렇게 너무 또 어린 나이도 아니고 뭐 괜찮죠. 아, 얘가 더 일찍 했잖아. 나는 뭐 너무 일찍 했으니까, 서른 하나 했으니까. 아, 중기 서른 넘었나? 중기는 서른 넷이지. 아, 그래? 내가 겪어본 결과는 결혼할 때 본인이 약간 그 생각은 하지. 왜 내가 약간 또 인기가 약간 떨어지면 또 이제 그게 또 일하고 또 연관이 돼 있지, 인기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또 돈을 또 많이 못하고 막 못 벌고 막 이런 본인이 걱정을 더 많이 하지, 회사보다. 근데 내가 결혼해보니까 결혼하고 훨씬 더 낫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보니까 수입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 줄어든 건 없어. 비슷한데 인기만 떨어졌더라고. 인기가 확연하게 떨어졌더라고. 그래. 나는 인기가 떨어진 다음에 결혼을 해서 별로 고민 안 해. 내가 요번에 많이 올려놨어. 나는 애초에 걱정을 한 적이 없어. 아, 드라마 와가지고 경민이 그 저기 배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일 들어왔어. 큰 회사에서. 나는 지금 냄비받침 우리가 이제 10회 가까이 방송에 나가고 하는데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섭외가 없어.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다른 소문 난 거 아니야? 야, 써보니까 쟤랑 못 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야, 쟤는 안 되겠어. 가급적 피해라, 한 번. 야, 뭐 시키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왜 자꾸, 왜 뭘 시켜, 왜? 알아서 하게끔 하는. 형 저기 호 있잖아, 호. 청개구리 그 호. 형, 옛날에 뭐지, 그거? 청화. 청화. 청개구리. 청화 안정생. 호가 청개구리야. 아, 내버려 두면 안 돼. 내버려 뭐 시키면 다 안 하고, 안 한다고. 지금 이미 우리 딸이 슬슬 지금 시작하고 있더라고. 냅두면 신나서 알아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데 꼭 좀 해보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 아빠를 세상에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왔을 때 아, 이거 해봐. 수현이 뭐 요즘 이거 잘해요. 자, 수현아 이제 해봐 그러면 안 해. 아, 와, 그렇네. 방에 들어가면 내 앞에서 말 양치기 알고 하는 거야, 그거. 양치기 선은 아빠를 만나. 알고 하는 거야, 그거. 왔어. 어디 갔어? 네, 오늘 진짜 제대로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찍어야 돼요. 먹어볼까? 민어회. 잘 먹겠습니다. 형, 먹지 민어회가 마요. 아니야. 민어. 아, 왜 자꾸 너 먹으려고 그래? 민어회를 게임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 형, 이거 잘못 먹어. 형, 민어 잡으러 가야 돼. 우리는 잘못하면 갈치 이런 거 잘 안 먹는다고. 딱 봐가지고 이런 거부터 먼저 먹잖아. 괜히 눈치 봐가지고 남들이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갑자기 막 위영 해가지고. 갑자기 막 작업복 입혀가지고 막 끌려간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주 싱싱한 거죠. 그리고 아나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알아요? 반찬을 먹었는데 굴김치를 먹었거든요. 굴김치 먹어가지고 걸렸어요. 전복 이런 거 절대 안 먹어. 일단 이런 거 딱 봐가지고 이게 일단 장 한번 찍고 이거 따오라 그러면 어떡해? 그나마 이게 낫지. 아, 그나마 이게 괜찮은 것보다. 여긴 그런 거 없어. 민어회 빨리 일단 그래. 먹어봐야지. 형 먹어봐. 나는 트라우마 있어서 안 된다니까. 너부터 먹어. 진짜 뭐 있어? 아, 모르지. 위영 야 얼마나 싫은데. 삐. 야, 여기서 민어를 잡으러 어떻게 가 어차피. 가드레니까. 야, 가드레니까. 이상한 이제 또 직업병인데 빨리 먹어봐. 아니 민어회는 먹어봤지? 아, 뭐. 먹지? 네, 그럼요. 아, 소리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다. 내가 내일 뮤지컬 공연 2회 공연을 해야 돼서 오늘 술을 못 먹어. 내가 공연 전날은 술을 못 먹어. 아, 근데 아, 각자 두 잔 정도씩은 괜찮아. 아니, 회를 이게 무슨 분식집도 아니고 떡볶이 시키면 떡볶이만 먹는 것처럼 회만 이렇게 먹으려니까 좀 회만 이렇게 먹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우리 맨입에 먹긴 뭐하니까? 맞아요. 아, 태연이 1박 2일 얘기하니까 그냥 재욱이 형은 옛날에 진짜 1박 2일 마셨거든요. 청와대도 보셔, 이거. 예? 네? 옛날에 결혼하고 이제 안 그런다고. 아무도 안 돼, 뭐라 안 그래. 그 예전에 한번 동엽이랑 우리 이제 친구들이 술자리가 너무 늦게 끝나는 것 같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지 말자. 일찍 시작하고 우리가 일찍 끝내자. 그래서 6시, 5시에 시작해 본 적이 있었어. 전체적인 시간대가 이렇게 땡겨질 줄 알았지? 근데 그때 몸이 더 안 좋아졌어. 9시, 10시에 먹으면 될 술을 괜히 6시부터 먹어갖고 끝나는 시간이 같더라고. 그래서 평상시보다 3시간을 더 먹게 돼갖고 그때 우리 몸 되게 안 좋아졌어. 많이도 마시고 재욱이 형은 활기옥해. 한번 딱 압구정에서 나 같은 사람들 회식하고 압구정 길을 걸어가는데 어깨동무를 딱 하더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우야, 형이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와, 무슨 홍콩 누아르 영화 마냥. 그래가지고 그 훈훈함에 알죠, 형.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럼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우리끼리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냄비 받침이라는 촬영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걸로 돼 있잖아. 그러면 재수 씨도 오늘은 이제 공식적으로 촬영도 하면서 술자리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아 냄비 받침 저기 재우 형이랑 태현이랑 촬영하러 가 그랬더니 아 그럼 오늘 그냥 안 기다릴게. 아니야 오늘 형 못 먹어. 그 얘기 하지 마. 너 그러면 너 재수 너 딴 데 간 거야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지? 아니 왜 회방으로 지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될 걸. 그걸 내가 근데 1박에서 조깃대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 걸린 적은 없니? 이제 걸리겠죠 오늘. 나는 사실 거짓말은 안 해. 내 거 할 걸 하고 그다음에 내 권리를 요구하거든. 나도 애들을 재우는데 막 빨리 자라고 막 거의 욕만 안 했지. 야 빨리 자라고. 잠이 안 와. 태현이가 막. 아, 근데 지금 태현이나 형은 빨리 마무리하고 밤에 나가서 술을 한잔 하겠다 이거고 나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오케이 하는 건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믿어주는 사람. 응. 아. 전화했을 때 집이라고 그러면 난 나오라고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 몇 시에 한다고 이거? 화요일날은 또 어디 여행가. 빨리 재워. 애 잘 때 재워. 지금 뭐 이제 우리 다 농담이지만 태현이랑은 가끔 내가 근데 술 먹으면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 왜? 첫사랑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굉장히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뭐 국민 남편, 막 국민 아빠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 실제 차태현으로 사는 어떤 실제는 좀 내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 일단 다행인 거는 우리 와이프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포장이라고. 다행이야. 우리 와이프도 맨날 걱정해. 기사 이렇게 나오면 야 어떡하냐 너. 야 어떡하냐. 나도 모르겠다 이거 왜 이러냐. 아니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 그래서 내가 참 기특해하는 게 어느 자리를 가던 아이들하고 그 통화를 자주 해. 영상통화. 자주 하지. 근데 유독 술자리에서 좀 자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사람들 많을 때. 야, 차에서 나랑 둘이 타고 갈 때는 그냥 알았어. 아빠 알았어. 이따 다시 할게. 이러고 사람 많을 때 아빠 여기 친혼초에 얘도 원래 한 5시까지 새벽 5시 6시까지 맨날 같이 술을 먹다가 결혼을 하니까 일찍 먹고 한 10시 11시에 들어간다는 거야. 와이프 떡볶이 포장해 준다고. 그래서 야 얘가 진짜 애초가구나.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아는 거라니까. 야 그 밤에 술을 먹고 11시에 와이프를 위해서 떡볶이를 포장을 해. 와 근데 그 포장하는 동안 소주 한 병을 먹어. 아니 떡볶이를 퍼담는데 이게 얼마나 걸린다고. 얼마나 소주가 먹고 싶으면 그 포장하는 동안 한 병을 먹어.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태연이가 진짜 예전에는 형이 무슨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하고 막 이랬는데 애기 얘기만 나오면 제일 큰 형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만 물어보면 아유 예를 들래 내가 맞지? 뭐 이렇게 만지다가도 뭐 지가 이제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고 뭐 하는 거. 뭘 그렇게 다 신경을 써. 첫째 때 수찬이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집기만 하면 야 안 돼 안 돼 이거 뺐지 만지면 안 돼 막 이랬다가 뭐 셋째는 어느 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마른 오징어 다리를 이렇게 애가 들고 있는데도 지가 씹다가 가서 안 되는 거 알면 내려놓으면 뱉겠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된다나? 뭐 매워 먹지 마 이런 것도 얘기 잘 안 해. 매우면 안 먹겠지. 그걸 알아봐야 이제. 아 경민이 얘기는 지금 형보다 두 달 차이잖아. 우리 애기랑 두 달 차이. 이제 뭐 지금 뭐 너무 이쁘죠. 막 아빠 막 말 시작하고 막 노래 막 흉내내고 막 이런. 너무 많이 먹어. 괜찮나? 많이 먹는 애 예를 들어줘? 우리 지금 수찬이가 학교에서 한 1% 안에 듣는 애거든? 위로? 아니 근데 애들은 많이 먹으면 그게 뭐
나중에 다 이렇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야. 많이 먹으면 그냥 많이 써. 아직까지는 좀 더 커보면 내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 아니 지금 우리 얘기도 하루에 이렇게 먹고 이유식 이제 이유식에서 지금은 우리가 먹는 밥에다가 이제 섞어서. 근데 그 양을 보면 한 끼가 내 밥 한 공기 정도 먹는 만큼을 먹더라고. 그죠,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진짜 불고기를 사장님은... 불고기를 와이프랑 애기 데리고 가갖고 2인분을 시켰는데 얘가 너무 많이 먹어갖고 냉면 먹었어. 불고기를 먹이면 안 되지. 지금 간이 된 음식을 된다니까. 되더라고. 야, 그럼 아예 먹이질 말지. 아이고, 불고기를 참... 물에다 시켜서 먹일 거면 애 입장에선 그걸 좋겠니? 약간 우리가 말하는... 내가 하나 내가 정말 모든 FM들을 다 먹이지 말라는 걸 다 최고로 끝까지 잘 지킨 애가 수찬이라니까. 모르도 제일 많이 먹어. 나는 책에 있는 그대로 한 애가 수찬이야. 그래서 모든 걸 알았어. 아니구나 이게. 그래. 그냥 아니, 먹어도 돼. 애들은 필로 키우면 돼. 필로. 아 부모의 필로.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럼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어. 이유식은 아예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태연이 이제 차태현 말하는 스타일이 약간 그 충청도식 그거잖아. 그냥 막 적극적으로 막 그렇지. 좋아하지도 않고 굉장히 싫어하지도 않고. 아 뭐 그건 그런. 먹으면 뭐. 그거 안 먹어. 근데 약간 수찬이가 그러더라고. 수찬이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게임을 허락하는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딱 약속된 시간 있으면 막 해. 그럼 수찬아, 큰아빠 뭐하고 하면 뭐하고 해야지? 안 들어. 계속 막 하고 있다가 수찬이 용돈 좀 줘야겠다? 용돈, 아유 수찬이 학용품 사야 돼. 용돈 줘야지. 그러면. 아유, 고마워요. 아유. 되게 마지못해서 받아주는 것처럼 내가 주는 내가 더 고마워하고. 아, 수찬이가 뭐 하려나? 지금 낮에 뭐 하는 시간이지? 지금? 집이니? 수찬이 뭐 해? 수찬이 영상 통화를 해보고. 아 이쪽은 수찬이가 이쪽으로 할 수도 있구나. 수찬아. 큰아빠랑 밥을 먹고 있는데 아 큰아빠랑 밥을 먹고 있는데 큰아빠가 너를 보고 싶어해. 수찬 안녕. 안녕하세요. 수찬아. 네? 너 지금 중학생 같아. 나 공부하고 있었어? 아니요. 아니 혹시 공부하고 있나 해서 나도 깜짝 놀랐어. 너무 당연하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니? 수찬아, 요즘 방학했는데 이번 방학 때 뭐 할 거야 얘기야? 그냥 놀 거예요. 그냥 놀 거야? 수찬아, 운동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지? 네. 그래, 운동하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돼. 네. 알았어. 그럼 큰아빠 뭐 선물 뭐 해줘야 돼? 현찰로? 돈? 돈으로? 네. 야. 알았어. 알았어, 동생들 잘 챙기고. 네. 여기 경민 삼촌이도 있어, 경민 삼촌이도. 안녕. 아. 안녕. 야, 차수지. 수지, 안녕. 수지 진짜 많이 컸다. 3호, 3호. 네. 진짜 많이 컸다. 네. 아. 1년도 안 됐는데, 봉지. 안녕. 삼촌 안녕. 삼촌 안녕. 1년도 안 됐는데. 아빠 안녕. 아 이뻐. 아빠. 아. 아빠 안녕. 아 수찬이야 밥 먹어. 사실 그 이제 그 수찬이를 또 이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태연이랑 미스터 라디오라는 그 KBS 라디오 DJ를 할 때 그때 첫째가 그때 임신이 이제 돼서 어느 날 와서 아기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요? 그랬더니 뭘 얼마나요? 7mm예요. 7mm. 그치? 2mm 때부터. 2mm 때부터 이제 알게 된 애가 수찬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2mm 때 알았던 애가 지금 몇백 배로 큰. 이렇게 됐으니 참. 아, 우리 경민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고정 게스트를 해서. 아, 내가 지난번 방송 때 참 김생민. 생민이 형. 생민이랑 했어. 아.
옛날에 그 사건 뭐였냐? 재혁이 형 술 먹고 4시, 6시였나 라디오가? 미스터 라디오 4시, 6시 4시에서 6시 술 먹고 자다가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아. 5시 몇 분인가 6시 몇 분이어갖고 내가 술 먹고 뻗어가지고 라디오를 펑크를 냈구나. 아니 4시 20분인가 4시. 그 정도 알았는데 근데 내가 더 지금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 매니저한테 화를 냈던 것 같아. 너도 잤냐? 야 너도 자고 있었어? 아 그럼 전화 안 했어 지금? 어디다 전화를 해요 막.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막 그 강박관념 노이로제 같은 게 있어갖고 뭘 노이로제가 걸려. 4시 우리 4시 하잖아. 4시 그게 4시 6시 했거든. 근데 방송국 측에서 사실은 처음에 12시도 얘기하고 단호하게 재욱이 형 못 일어나십니다. 재욱이 형은 생방송 12시 있고 못합니다. 그럼 2시 아, 불안하지? 위험합니다. 4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4시 가능하지. 했는데 4시도 얼마나 불안불안하게 몇 번을 불안불안하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어느 하루는 딱 그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아 진짜 그 당시에 참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라디오가 진짜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그 대본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프로. 네. 그래서 끝나고 우리 회식하고 거의 매일같이 회식을 했는데 우리 팀하고는 작가들한테 너무 쉽게 일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거의 오프닝 멘트 외에는 그냥 우리끼리 대화하고 아 신곡을 중간에 1절만 듣고 내려. 여기까지는 들어도 될 것 같아. 아니 각자의 취향. 아니 너 누군가의 신곡이 와, 난 진짜 누군가의 신곡이 다 좋을 순 없잖아. 뒤에서 식은땀이. 라디오 할 때 태연이 아내가 또 사연 보내갖고 와이프가 직접 사연 보낸 적도 있잖아. 그 아이도 돌아다녀 인터넷에. 자 이제 목격과 충격 사연 소개하죠. 저희 남편님이 자기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사연 하나 올려보라고 해서 잠깐만요. DJ이신가 봐요, 남편분이. 그러게요, DJ이시고 저 혼자 집에 있다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예전 사진을 찾으려고 컴퓨터의 폴더들을 뒤적이던 중에 두둥 말로만 듣던 야동 발견. 야동 발견. 우와. 근데 참 안습인 건 어디 깊숙한 폴더에 숨기지도 못하고 바탕 화면에 내문서. 내문서에 버젓이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아, 그리고 자꾸 그런 사이트에 내 이름으로 가입 좀 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사서 당당하게. 그거 내문서잖아. 아, 왜 내문서를 왜 남의 문서 다른 데다 넣어놓고 있잖아. 아니, 내가 저기 내문서라고 해놨는데. 남의 문서 보지 말았어요. 남의 문서는 보지 말았어요. 아내가 또 옛날에 이제 작사, 유명한 작사가였기 때문에 글을 또 재밌게 또 잘 쓰죠. 아니, 근데 받으면 아직까지 컴퓨터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못 찾겠더라고. 내가 너 그러면 받아놓고 못 본 게 너무 많아서. 와,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내가 거기다 놓는 거야. 그게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야, 너 아내한테 그런 거 뭐 걸려본 적 있어? 나는 그렇게 걸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마루에 내 스피커에 블루투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놨었어. 어머. 그리고 내가 화장실을 갔다? 근데 이거저거 검색하는데 뭐가 떴어! 약간 광고 같은 게. 어머. 그래서 이건 뭐야? 어, 이런 게 공짜로 떠? 그래갖고. 소리가 거슬러. 태연이랑 내가 이제 약간 그 이런 걸 잘 컴퓨터 이쪽을 잘 몰라갖고 모르겠어. 우리 예전에는 방송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십몇 년 전 얘기. 방송하고 있는데 사연이 와갖고 뭐 하는데 뭐 USB로 씌워갖고 뭐 하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이런 사연을 내가 막 읽었어. 그래갖고 읽다가 읽으면서 내가 여기 앨범 밑에다 USB가 USB 하면서 물음표 해갖고 USB 뭐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뭐라 했냐? 얘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울산 방송? 이걸 둘이 근데 아니 지금이야 웃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사연을 읽는 중이었기 때문에 또 식은땀 생방송으로 계속하는데 나는
야, 이건 진짜 이건 먹으면 진짜 잡으러 가는 느낌인데. 이건 진짜 찍어야 되겠다. 네. 어마어마하다. 이건 진짜 찍어야 되겠다. 네. 아, 이건 원래 참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살을 두 개로 이렇게 쭉 뜨면 먹기 좋게 나중에 애기랑 왔을 때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그냥 아이스크림 푸듯이 약간 덩어리째 먹을 수 있다. 그래, 그래, 그렇게 먹는 거야. 이건 근데 이렇게 하면 되네. 어, 그렇게 먹는 거야. 맛있다. 야, 이것도 제주도 하면 또 이거 사실 돼지고기. 또 이거는 이제 돔베구이라고. 아, 돔베구이. 자, 너 알잖아. 이거 많이 와봤잖아. 싸 먹어. 알려주는 거 아니었어? 아, 나는 시청자분들께 알려주는 거고 니네는 직접 먹어야지. 아니, 시청자 알려줄 때 좀 볼게요.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갈치 속젓. 아, 그건 이게 이제 포인트지. 갈치 속젓이 전혀 비리거나 하지 않고. 오늘은 글쎄 어떤 걸 먹어볼까. 아, 이 갈치 속젓이 요즘에 바삭바삭 맛있는 치킨 오늘도 내일도 우리 다 같이 먹어보자. 근데 저 갈치 속젓이라는 게 신의 한 수는 맞는 것 같네. 근데 이제 경민이 같은 또 노래 잘하는 동생이 있으면 좋은 게 내가 가끔 어디 이렇게 다른 곳에 있을 때 노래가 듣고 싶으면 경민이한테 전화를.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은 술 한잔 먹었을 때 경민아 네 노래 중에 뭐 있지? 그럼 좀 한번 불러줄래? 네 노래 중에 내가 항상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그 노래 좀 난 홍경민 노래 중에 제일 아낀 노래거든. 널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보낸다 참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나 같은 놈 만나서 이거는 A가 났다. 이거는 A부터야. 그 노래, 이 노래 A가 났네. 아, 이 노래는 앞에 가사가 좋은 노래야. 이대순 형이랑 나랑 DJ를 같이 했나 보다. 아니야, 아니야, 형.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후렴, 후렴도 아니고 분명히 있어. 후렴 제일 뒤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별 수 있겠니. 그거야. 그거야. 그거 듣고 형이 야 이거구나 이거야. 맞아, 거기야 거기야. 이거야 이거. 야, 나도 종국이한테 술 취하면 노래 불러달라고. 어디서 나 술 처먹고 있는지 알겠지. 태연이가 결혼할 때 태연이 결혼식 축가로 내가 들은 노래인데 너무 아, 감동을 받았어. 종국이가 해달라고 그러겠네. 처음 그 노래를 듣는데 내가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노래인데. 그렇지. 맞아, 맞아. 그 노래를 중화. 10년 전에 들었던 노래를 듣고 뭐해? 어디서 뭐해? 그게 뭐냐고. 약속을 정했지. 아, 뮤뱅. 아, 오늘 뮤뱅. 아, 터보. 야, 목이나 좀 풀 겸 나 저기 편지 한 곡만 좀 불러줘. 편지. 편지를 어디서? 어? 편지. 어? 어? 편지를 어디서 불러? 거기서 지금 너 거기서. 아, 난 너무 취했다가 지금 그 너무 듣고 싶다고. 아, 어차피 목 좀 풀 겸 들려줘. 야, 지금, 야, 나 재욱이 형이랑 둘이 지금 먹는데, 나 술을. 재욱이 형, 이 형도 지금 취해가지고 그거 듣고 싶다고 지금. 아, 그래? 야, 목도 풀 겸 빨리 해봐, 편지. 언제 된 건데? 어디야, 지금? 아유, 어디 저기, 한남동에서 술 먹고 있다가. 시간에?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 빨리 지금 재욱이 형이야, 지금. 야! 종국아, 목 풀렸지? 어쩜 한 번 그래. 빼지도 않냐? 저거 오늘 저기 첫방 잘하고. 종국아, 화이팅! 네, 형님! 안녕. 형이 나중에 프로틴 한 통 보내줄게. 프로틴 한 통? 프로틴 보내준대. 안녕. 아, 근데 진짜 너무 착하잖아. 너무 웃겨. 아니, 한 번, 야, 무슨 갑자기 노래를 해. 한 번 얘기할 만도 하잖아. 그냥 얘기해봐. 얘기도 없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쭈꾸미 삼겹살. 나의 또 다른 정말 단골인데. 가서 또 물어보면 처음에 안 나오잖아, 형이. 여기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집 알아봐줘. 나중에는 이 프로그램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 야구장을 왔는데 야구를 해서 우리가 내기를 좀 해서 그 맛있는 통닭집 바로 앞이니까 제일 못 치는 사람이 나머지 두 명 사주기. 아까도 형 자꾸 메인 요리 안 먹게 되는데 그것도 잘 안 지키고 했어요. 이번에는 몇 명 안 되니까 셋 다 사는 걸로 해줘. 아, 나는 골. 골. 야구인데 아이, 그거 지면 안 되지. 아니, 나는 1% 한다고 그래서 쏘고 얘네는 여기 와서 왜 쏴? 카드 어디 있어, 카드. 카드 갖고 와야 돼. 갖고 왔으니까. 아, 갖고 왔구나. 내 거구나. 기본이야, 우리 이거. 아, 형 거는 내가 형 차에다 안 뺐네. 아, 요즘 그리고 누가 그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탁 하면 계산되지. 됐어. 공 나오는 구멍, 그 위에 그 라인 있잖아. 그거는 그래도 넘어가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선전했어. 네 개는 많은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게임이야, 너. 근데 내가 이기면은 아마 사람들은 그래도 야구는 홍경민이 낫더라, 뭐 그럼. 이런 거. 너 여기서 지면 또 그 노래 나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변할 수 있겠니. 도전! 도전! 오케이! 오! 굿. 오, 셋! 살면서 경민이를 이건 이겨보고 맞아.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아, 야, 좀 잘 쳐봐. 아우. 세 개 줄게. 재밌다. 콜. 재밌다, 재밌다. 안재욱 선수. 안타노. 투수로서도 굉장히 제구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자. 오, 벌써 계속 천장에 맞고 들어가게 하잖아. 됐어, 6.5로 이겼어. 집에 싸가기로 한 맛있는 통닭 경민이가 사드릴게. 사는 걸로 당첨. 우리 오늘 팀 전체 회식은 요 옆에 내 또 다른 단골집. 오늘 스태프들한테 이건 제가 쏘겠습니다. 갑시다. 아니, 나중에 여기서 술만 할 거예요? 여러분, 살기 좋은 이곳 용산으로 오세요.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냄비 받침 파이팅. 야, 유명한 집을. 내가 그래갖고 와. 미리 예약을 오늘만 좀 특별히 부탁을 했거든. 선생님 방송 나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치겠어요. 아, 그리고 재밌는 와. 거는 그 장근석 씨도 왔었는데 재욱 형님 나온 방송을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경규 아저씨도 왔다 하셨어요. 경규. 아니. 그, 요즘 그 자주 오세요 그분은? 1등분 있잖아요 1등분. 예? 네? 뉴월드 부회장님. 제일 자주 오세요. 영수증 계셨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살다 살다 이런 날이 다 있구나. 그 맛있는 회와 이 맛있는 통닭을 맨정신에 들고 들어가는. 그때도 거의 이게 밝아질 때쯤 들고 갔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밝은 걸 좋아하나 봐. 그게 몇 시든 그럼. AM이든 PM이든 우린 밝은 게 좋아.
그 책스러운 거지 연애로운 거 아니에요. 이 장 출판을 해도 네. 할 일이 있어요. 저는 딱 부족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없더라고요. 아. 지금 이렇게 직접 다 멤버들의 손글씨로 내 경례부터 엄청날 거야. 어. You know what I want, 조심스럽게.